16번 갑니다. 16번.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임시정부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활동이 점차 위축되어 갔다. 외교활동도 마탱이가 가고 네, 임시정부의 개편을 신청 등 요구하고 자 1923년도 아주 중요한 회의죠. 임시정부는 크게 5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별의 단계, 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1. 창조파와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개조파의 분열, 대표적인 사람이 안창호 등. 자, 창조파는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자는 거, 임정을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해체하자라는 사람들이고 만주나 연해주로 가자. 개조파는 임정을 개편하자. 근데 재밌는 건 창조파가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다 이탈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짜증나. 나갔다. 개조파가 안창호를 중심으로 새롭게 임시정부를 짜려고 하자. 갑자기 누가 등장한다. 네, 현상유지파라는 게 등장합니다. 현상유지파가 김구입니다. 이승만과 작당을 해서 개조파까지 다 쫓아내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임시정부가 결과적으로 위축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개헌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데 이게 몇 년도냐면 1925년. 다음 회차 때 임시정부 문제 하나 더 할 겁니다. 여러분 임시정부의 헌법 개정은 반드시 안 임시정부는 대부분의 개설서에서 여기 찍히고 저기 찍혀져 있어. 잘린 나는 낙지 다리마냥. 그러나 처음에 19년 출발해서 45년 때까지 이거를 1, 2, 3, 4, 5단계로 구분하셔서 헌법 개정과 수도 이전과 연관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자 그러면 맛이 가요. 왜? 유명한 사람들 다 떠났거든. 김구는 이때까지 해도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다. 나중에 32년도에 한인애국단 의거로 다시 부활, 존재감. 이때까지 잠시 침체기. 아, 그러니까 영화가 두 편을 개봉했는데 A 영화는 주인공이 뭐 장동건, 이병헌, 뭐 고수, 뭐 이정재, 뭐 그리고 말이야 저 위에 이순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밑에 아이유까지 다 나오는 영화인데 오른쪽 영화에는 주연 뭐 박기원 이러고 말이야 조연 김태형, 뭐 장대영 이러고 말이야 여자 주인공 강수정 이러면 우리 어머니도 안 봐 그 영화는. 예? 싫어해 싫어. 우리 어머니 저 EBS 옛날에 나올 때 어머니 저 매주 화요일마다 TV에 나오는데 한번 구경하시겠습니까? 그래 6개월 동안 방영을 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게. 그래서 해품단은 100번을 보신 분이 김수현 얼굴 본다고. 자 위축된다고. 그러면 볼게요. 답은 여기서 몇 번이다. 1번. 자 2번은 여러분 이런 선진 썩 좋은 선진 아니에요. 존재한 적이 없는 사실이에요. 간 적이 없어요. 3번. 이건 처음에 이런 주장을 해야지. 처음 시작할 때. 4번. 시흥무관학교는 신민회가 만든 거죠. 신흥강습소가 세워진 건 1911년. 요게 이제 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꾼 건 1919년. 그러니까 강습소가 세워지고 무관학교가 세워진 건 19년. 없어진 건 1920년. 폐지돼요. 알겠죠? 여기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두 명 얘기해 보세요. 힌트. 사이먼 도미닉. 쌈디랑 똑같이 생긴 김원봉. 숙제입니다. 찾아보세요. 김원봉. 젊은 시절에. 쌈디랑 똑같이 생겼어요. 젊을 때 쌈디랑. 사이먼 도미닉, 김원봉, 그리고 또 하나는 조진웅. 영화 암살에 보면 본인이 뭐라 그래. 나 이래봬도 시흥무관학교 출신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교수가 지청천. 굴포천은 모르더라도 지청천은 알아야 돼. 됐어. 다음. 이제 17번. 너무 쉬워 이 문제. 신고산이 이 노래 자주 나옵니다. 우르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다 핑 뜯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배급.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938년 이후입니다. 징용, 징병, 정신대, 공출, 배급, 몸빼, 국민복, 라스트. 학교 이름 소학교 나와도 38년 이후고요. 국민학교 나와도 38년 이후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모두 1937년에 있었던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후달리자 완벽한 정시경제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938년에 뭐가 내려지냐면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는데 아시겠죠?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는데 이 결과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 아무리 이게 문화통치나 무단통치 냄새나는 제시문이 나왔어도 거기서 으르르르 하다가 공출 나오면 아 무조건 37년 이후. 심지어 심각하게 박기훈이 휴대폰을 들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샀는데 이것을 일본이 공출해 갔다. 아,
무당 민족마살 통치 38년 이후. 공출 나오면 무조건 38년. 자, 제가 분명히 그냥 민족마살 통치를 하지 않았어요. 민족마살 통치는 31년부터 45년까지인데 그중에서도 37년 이후. 알겠어요? 그 전까지 해당되지 않아요. 알겠어요? 요거를 민족마살 통치를 두 시기로 구분해서 문제를 자주 내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국가총동원법 당연히 들어가야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3면 1고 이건 문화통치. 그럼 요때는 뭐냐면 민족마살 통치 때는 1면 1교 소학교 1면 1교. 3면 이거 알아두세요. 3면 1교 보통 문화통치, 1면 1교가 민족마살 통치. 아시겠죠? 그다음에 조선영화령 1940년에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탄압하게 했던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립학교령은 여러분 저기 1908년에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아직 나라가 또 망하기도 전이야. 그러니까 답은 몇 번? 기억 티귿.